연예 기획사 JYP가 소속 가수인 원더걸스 소희에게 지속적으로 음란성 댓글을 남긴 네티즌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. JYP는 17일 공식 트위터에 이 같은 사실을 알리며 추후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강력하게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. 한편 해당 네티즌은 여러 개의 아이디로 100차례가 넘는 음란성 게시물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경찰은 이번 주 내로 고소 대리인을 불러 조사를 시작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